안녕하세요, 율율이에요. 동물의 숲이랑 비슷한 스팀 게임 딘컴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사실 딘컴이 메이저한 게임은 아니에요. 얼리 액세스라서 한글 패치가 안돼 있거든요. 그치만 동물의 숲이 하고 싶은데 닌텐도가 너무 비싸서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평가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스팀에서 정가 2만 500원에 판매 중인데 세일 기간에 구매하시면 더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꾸민 마을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제 마을 이름은 주시고요. 캐릭터 이름은 아이씨입니다. 프로 일꾼답게 채굴기를 들고 일어났네요. 후쿠산장 컨셉으로 코디해 봤어요. 여기는 집이 아니라 제가 만든 가구 전시장이에요. 이게 가구점 건물이고 이 아저씨가 가구점 주인 아저씨 멜빈이에요. 은행장 아저씨는 밀번이라서 둘이 자주 헷갈려요. 여기는 옷 전시장이고 옷들은 제가 사거나 주민들이 선물한 거예요. 겹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옷들은 이 구석에 창고처럼 보관했다가 주민들이 교환 요청을 할 때 이용하고 있어요. 이 건물이 옷가게고 주인은 클로버예요. 이거는 지하 동굴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인데 상점에서 마인패스라는 티켓을 사야 들어갈 수 있어요. 티켓은 일회용이고요. 여러 명이 같이 갈 때는 한 사람만 사용하면 다 같이 내려갈 수 있어요. 문제는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형광 악어들한테 물려 죽을 수 있다. 죽으면 집으로 복귀한다는 거. 비싼 티켓을 날리지 않으려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겠죠? 여기는 포획한 동물들을 모아놓은 곳인데 퀘스트로 동물을 보내달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서 올리면 이렇게 풍선을 타고 보내지고요. 사실 이거 두 개나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처음에 여러 개 있으면 좋을 줄 알고 두 개나 만들었어요. 바로바로 보내지니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해요. 이거는 퀘스트 보드인데 캡처 리워드. 아까 말씀드린 동물을 보내는 퀘스트가 떴네요. 이거는 제가 모아둔 호박이랑 벌집, 화석이에요. 가끔 사진 찍어오는 퀘스트가 있어서 몇 개 모아두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서 상점 저울에 올려놓으면 판매할 수 있고요. 무게별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박물관인데요. 사실 동물의 숲에서 박물관이랑 너굴 상점이 가장 중요한 건물이죠. 박물관 주인은 테오돌인데요. 테오돌은 다른 주민들과는 달리 웬만하면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상점에 주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진기가 있는데 사진기를 사서 여기저기 사진 찍는 미션도 깨고 이 뒤에 액자들에 마음에 드는 사진을 전시할 수도 있어요. 곤충 전시관인데 지금은 4분의 3 정도 모은 것 같아요. 물고기는 상대적으로 적게 모았는데 물고기 잡는 게 힘들어서 거의 안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미 박물관에 들어간 벌레들 중에 퀘스트에 잘 나오는 애들. 블루문 버터플라이나 플라이, 파리죠? 아니면 카카로치 같은 것들은 여기에 모아뒀어요. 이쪽은 물고기들. 정글펀치 같은 애들이 자주 나와서 여기에 모아뒀는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 뭔지 구분이 힘들어서 도감이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보관하시려면 아래 퀵탭에 넣고 바닥을 클릭하면 배치할 수 있어요. 뮤가 지나가네요. 이 타조를 닮은 친구는 뮤라고 에뮤라는 동물을 모티브로 한것 같아요. 이 게임이 호주를 배경으로 한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동물들이 이렇게 칠면조, 오리너구리, 원백 같은 생소한 동물들이 많아요. 이 친구는 이루인이라는 동물 관련된 물건을 파는 친구고 여기가 펫상점이에요. 펫마다 사는 집이 달라서 닭은 새 집 같은 곳에 살고요. 오리너구리는 이런 굴 같은 집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원뱃은 처음 살 때는 햄스터 같았는데 며칠 지나면 곰처럼 거대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축사 같은 큰 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치만 이 큰 집을 만드는 데는 아이언바가 필요해요. 아이언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적으로는 굉장히 모으기 힘든 아이템이라 아직 하나밖에 지어주지 않았다는 점. 그러나 하나만 있어도 이 친구들이 집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불쌍한 친구들이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거는 이렇게 벌꿀을 수확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걸 만드는 데는 아이언도 들어가고 여왕벌이 필요해요. 여왕벌은 아까 보여드린 벌집에서 나오는데 벌집은 이 나무를 베면 랜덤하게 숨어있어요.
보시면 아이언바가 두 개나 들어가죠. 퀸비도 들어가고요. 여기는 제 제작소예요. 제작소에서 일하다 밤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침낭도 깔아뒀어요. 이거는 용광로인데 제작대에서 만들 수 있는 용광로에는 틴이랑 코퍼만 녹일 수 있고 아이언은 상점에서 사니 용광로에서 녹여야 돼요. 좋은 걸 알려드리자면 상점에 매뉴얼북이라는 걸 팔아요. 이걸 기계에 갖다 대고 열면 어떤 아이템을 넣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스톤그라인더.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스톤그라인더에 샤이닝스톤을 갈 수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모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광석 같은 거라 하나를 갈면 광석을 3개나 얻을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하다는 점. 이거는 차징 스테이션. 충전기인데 여기에 보이는 네 가지 기계를 충전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제가 만든 기계들만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개가 뜨는데 첫 번째 거는 메탈 딕텍터라고 땅 속에 부품을 찾아주는 기계고 상점에서 살 수 있고요. 나머지 3개, 땅을 평평하게 하는 컴팩터랑 체인소우, 전기톱, 잭해머, 채굴기 얘네는 프랭클린이라는 연구자에게 돈과 재료를 주고 만들어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만드는데도 라이센스가 필요하거든요. 라이센스가 이 게임에서 레벨업 같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레인밀. 씨앗 10개를 모아서 아까 보신 동물들의 밥을 만들 수도 있고 밀과 사탕수수를 갈아서 밀가루와 설탕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 만드는데 반나절 정도 걸리고요. 이 케그라는 기계가 되게 신기했는데 저 꽃가젤리가 이 기계를 만들기 전까지는 아예 쓸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팔아버리기만 했는데 10개씩 넣으면 3일 정도 걸려서 이런 음료수로 만들어져요. 이게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여기 보시면 25, 50 이렇게 양이 많이 차죠. 보통은 구운 바나나로 에너지를 채우는데 딩컴에는 배부름 지수가 있고 3개를 먹으면 꽉 차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효율이 중요해요. 한칸 빠지는데 30초씩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까 와서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버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그릴! 여기 뜨는 거다 캠프파이어로 구울 수 있어요. 캠프파이어 만드는데 재료 별로 안 들거든요. 근데 저거는 겁나 비싸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를 만들어주는 프랭클린 연구소예요. 이 친구가 프랭클린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기계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샤이닝 디스크, CD를 아주 비싸게 사주기도 하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건물을 지어주면 텔레포트 스테이션도 지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먼저 사로잡아야 하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은행도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장은 밀번이고 경제 점수가 높아지면 지을 수 있어요. 이자가 센 편이기 때문에 은행을 지으면 저축을 열심히 하는 걸 추천드려요. 제 마을에 아직 집이 없는 친구들은 이 비지터 사이트에 이틀에 한번 걸로 랜덤으로 방문해요. 텐트를 치고 하룻밤 머물게 됩니다. 그 친구들에게 먹이를 줘가면서 잘 꼬시는 게 관건이다. 그치만 수행하지 못할 의뢰는 받으면 오히려 호감도가 깎인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여기는 시청인데 할머니 집을 업그레이드하면 시청이 돼요. 굉장히 내부가 넓고 시설이 좋아요. 저희 집보다 좋아서 부러워요. 여기 책을 열면 저희 마을 수치를 볼수 있는데 아직 별 5개는 못 찍었어요. 사실 저는 주민과의 소통을 많이 신경 쓰지 못해서 지수가 좀 낮은데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면 선물도 많이 받고 좋은 거래도 많이 들어오니까 소통에 신경을 쓰면 좋아요. 제가 저희 집을 꾸며봤거든요. 외관도 바꿀 수 있고 내부도 꾸밀 수 있는데 라탕 컨셉, 휴양지 컨셉으로 꾸며놨는데 사실 내부를 화려하게 막 꾸미진 않았어요. 그래서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내부보다 외부에 마을에 더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을 이해해 주실까요? 이 뒤로 가면 과일 농장이랑 요 레네라는 친구의 집, 온실이 있어요. 이 친구는 농사 관련 아이템을 파는데 작물 씨앗이랑 괭이랑 물 뿌리개를 팔아요. 근데 이제 괭이는 다 쓰면 없어지고 물 뿌리개는 물을 다시 담아서 쓸수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몰라서 세 개나 샀죠. 돈 낭비죠? 여기는 사과나무, 여기는 바나나나무로 농장을 만들어 놨는데 구운 바나나와 구운 사과 이렇게 두 개가 제 에너지를 책임지는 주식이라는 거.
캠프파이어 8개 정도 설치하면 충분히 시간 낭비 없이 구울 수 있고 캠프파이어 위로 잘못 올라가면 몸에 불이 붙기 때문에 물 앞에다 설치해야 한다는 거. 이 정도 보여드리면 대부분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저는 이 호수 풍경을 만드느라 2주 넘게 소비를 했어요. 전기톱도 아직 없을 때 이 거지 같은 맹그로브 나무들을 모두 베어버리고 호수 안쪽까지 다 잔디 씨앗으로 덮어서 다시 맹그로브 나무가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뒤에 각지에서 공수한 이 꽃들을 호숫가 주변에 심어서 꾸며봤어요. 그래서 처음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건물도 없고 꽃도 없는 꽤나 러프한 상태의 땅을 마주하기 때문에 이런 비주얼은 보기가 힘들죠. 과연 이 게임에서 예쁜 마을을 만들 수 있을지 의심이 되겠지만 노력으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이 비주얼적으로 안 좋은 게임이 아니다. 충분히 예쁜 마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제 눈에만 예쁜 거 아니죠? 지금은 지을 수 있는 집을 대부분 지어서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깜짝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직까지 제가 만난 친구들이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 제가 아직 뭘 못해서 안 나온 친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개발이 안 된 친구들일 수도 있겠죠. 차차 기다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 마을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멀티플레이도 가능한 좋은 게임이기 때문에 딩컴 같이 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율율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구독 해주면 안 돼?